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쪽으로 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고 함께 경배하며 그렇게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1부 예배는 지금 오늘 2부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 못했습니다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왕이면 크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초림 한번 띄워주세요. 초림, 처음 초자 림할 임자. 그래서 영어로 The First Coming,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초림이란 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림, The First Coming이란 건 뭐겠습니까? First란 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전제하죠? Second이 있다는 것을 정지하는 단어가 뭡니까? First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으면 only라고 썼죠. The first coming이란 것은 second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다. The second coming,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미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제자 리말림자, 다시 오신다. The second coming. 그러므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을 우리가 celebrate 하기 위해서 왔다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e first coming이 우리에게 주는 함축하는 의미, 예수님 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고대하고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때 모일 때마다 그들이 했던 인사가 뭐냐? 할렐루야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이 아람어가 공용어로 그렇게 쓰여있는데 아람으로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인사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The Lord is coming. Our Lord is coming. 한 주간의 피곤한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빛 가운데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시달리다가 그들이 정말 어느 가정에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몰래 모이는 거죠.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었습니다. 몰래 모였을 때에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서로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마라나타, Our Lord is coming. 우리 주님 오고 계신다. 그 주님 이제 곧 오신다. 힘내자.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준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우리의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마라나타, Our Lord is coming. 서로 인사할 때마다 지쳤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러한 의미에서 눈에 힘이 들어가고 지쳤던 손이 다시 일어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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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Lord is coming. The Lord is coming. 그러니 Shut up, 힘내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요즘 대부분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보면 출생증명서 보면 항상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는 place 보면 다 hospital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막 이 통증이 10분에서 5분, 5분에서 3분으로 막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의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갔다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택시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종종 보도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택시 회사가 이 아이가 바로 이 복덩어리가 자기 회사 택시에서 태어났다고 해갖고 회사가 이 아이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대어준다고 약속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왜냐니까 제가 태어나고 자라던 곳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다 병원에서 참 오랜 이 출산을 돕는 이 조산 도와주는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아주 능숙한 분들이 많으셔갖고 그분들 도움으로 그렇게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병원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가운데는 또 집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면 꼭 손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다리 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2부 예배 때는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이상민 전도사님하고 미리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손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다리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했더니만 이분이 그대로 directly under the bridg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 이거 완전 콩글리시잖아요.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낳을 그러한 어떠한 공간도 방도 없어갖고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일 어떤 면에서는 요람이 없었기 때문에 잠자리가 없어갖고 하는 수 없이 이 짐승들이 먹는 이 말구유, 구유통 위에다가 집을 깔고 천을 깔고 거기에 아이 예수님을 눕혔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하면 대답은 정확합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요? 원래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닌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그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바로 내린 인구 조사 칙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칙령을 내리느냐? 모든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 응하는데 바로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응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셉은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집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요셉은, 요셉의 직계 조상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맞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직계 조상인 다윗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갑자기 산통이 오면서 마리아가 아이 예수를 낳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베들레헴이란 단어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아주 옛날 중에 옛날, 본문 보여주세요. 옛날 중에 옛날, 혹은 어떤 분들은 초점을 예수님이니까 영원이란 eternal, eternity 이런 단어에 여러분 초점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작다라는 이 단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작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찮다, 하찮다,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뭐냐? 작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조금 키가 작다라든지 높이가 낮다든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뭡니까? 없어도 전혀 무방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무나 하찮은, 이런 의미가 뭐냐? 여기에 작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은요 정말로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도시의 단위가 뭐였느냐? 남자 1000명 이상이 살 때 그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 단위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당시 가장 작은 행정의 단위가 뭐였느냐? 남자 1000명이 사는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거기에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정말 작고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해진 그런 축약 단어가 있죠. 덧보잡이라고. 덧도 보도 못한,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덧도 보도 못한 덧보잡.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도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작고 조그마한, 무가치하고 없어도 무방한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없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그 작디작은 시골 마을, 바로 그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그 작은 동네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었기에 그 있는 것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입니다. Ex nihilo. X란 것은 뭐뭐로부터, 라틴어인데 nihilo는 nothing이란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Ex nihiling, nihilo. 무에서 유로 창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불쏘시개를 조금 씹히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그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 무엇임을 바로 예수님이 나신 그 동네를 통하여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달려간 것이 어디였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변방, 저 북쪽에 있는 땅,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소외되었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무시받고 무식하고 또 거칠었던 뱃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싶어갖고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던 이 급장이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 번 더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온 땅을 온전히 예수 믿고 주의 은혜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위대하심은 더 크게 드러난다.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그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을 도로 사용하여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드시는 주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죠.
보잘것없는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들려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이지,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우리 주님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자신, 나는 부족해, 나 둘러싼 환경 너무 힘들어,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뭐 답답한 것뿐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막막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우리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있는 무능력함, 그것 바라보고 탄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작음과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우리 위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 갖고 뭘 한다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들어서 주의 위대한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마지막 끝자락은 뭡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틀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 당신이 놀랍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천상의 찬양 아닙니까? 이런 진정한 찬양을, 이런 진정한 영광을, 영광의 찬송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시는, 본문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본래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들레헴이란 것은 붙여서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단어입니다. 베이트란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 자,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하우스. 레헴은 브레드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그가 바로 그 땅에 돌베개였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세운 후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벳 엘이라고 그랬죠. 벳은 베이트, 집이란 말이고 하우스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 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우스 오브 갓, 바로 성전을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베이트 하우스, 렘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 브레드, 빵. 그래서 빵집이란 거예요. 신라 베이커리,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신라 베들레헴 이릅니다. 신라 베이커리, 신라 빵집이란 뜻이에요. 자, 또한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쓰냐면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였는데 이 에브라다가 나중에 요 제가 부탁할 때 띄우십시오. 그래야지 의미를 알 수 있는. 자, 이제 띄우세요. 자, 여러분들 에브라다란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바로
fertile,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옥하다라는 게 뭡니까? 비가 한번 쫙 몇 번 오고 나서 햇빛이 쫙 비친 후에 보니까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뭘 뿌려도 그냥 대충 훅 뿌려도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곡식이 보통 때 하나 뿌려갖고 10개 거둔다면 여기는 하나 뿌렸는데 100개를 거두는 땅이 뭡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Fertile. 이게 뭐라고요? 에브라다. 아주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갖고 그것을 빻아갖고 반죽해갖고 빵을 구워서 정말 온 동네가 정말 배부르게 먹고 기쁘게 누리는 그 땅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조그만하고 볼품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빈곤하고 정말 그 이름과는 너무 걸맞지 않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났다고요? 거기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뭐 예수님 나고 나서 베들레헴 여전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조그만 동네였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뭐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Bread of life, 생명의 떡.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진정한 이름의 의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땅의 원래 이름인 에브라다, 정말 풍성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에브라다의 의미가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으로 주셨고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도 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의리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뭐 복권 샀는데 복권이 뭐 천만 불짜리 당첨되고 뭐 우리가 비즈니스만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막 대박 나고 갑자기 막 우리가 아마존처럼 커지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 믿는데도 뭐 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우리 이 요즘 이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이 몸이 많이 약해져서 가정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고 힘듭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이 현실적인 상황이 다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된 그 존재의 가치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당당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복들을, 이 존재의 가치 회복들을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지만 아직 본의개인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다시 체험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심령 깊숙이 모셔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어제 밤 10시 정도 딱 되니까 저희 동네가 완전히 이 파워 아웃스테이지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어젯밤부터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쭉 도는데 보니까 희한하게도 우리 동네 위도 우리 타운 아래쪽도 또 길 건너편도 다 불이 들어와요. 딱 우리 타운 전체만 딱 전기가 나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 4, 50분간 바깥에 나가서 운동 좀 해야겠다. 밤늦게라도 나가서 걸어서 딱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데 입구로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끌고 동네를 돈 겁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한번 해봤죠. 보니까 이 다미니언 에너지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이 아우티지 정전된 곳을 찾아보니까 이 페어팩스 쪽에도 한 수천 가구가 그리고 폴처치 쪽에도 한 1,500 가구가 전기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12시 정도 되면 고친다고 하는 보고가 아 이제 자겠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가 됐는데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밤새도록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지금 따끔따끔해요. 야, 그런데 이것이 샤워도 못하고 어떡하는가. 그래서 다시 또 나와서 차 시동을 켜고 동네를 돌았어요. 아, 그랬더니 저희 이 건물 이 동하고 옆에 동만 불이 캄캄하고 그 외에는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더니 바깥에 막 수리 차량들이 와서 열심히 전기를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결국에는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밤새도록 뜨었거든요. 정말 이런 겨울날 여러분 바깥에서 그 추위에 뜬다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들어갖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분 먹고 마신다 뭐 김치찌개 끓이고 된장찌개 끓여갖고 서로 먹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언약 관계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주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주의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문 딱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그분에게 다스림 받도록 하지 않고 차가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 놓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캄캄해지고 나도 추위에 떨고 나도 어둡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빛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어서 주위에 떨게 하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모셔드리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십시오. 그럴 때에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영혼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영혼의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진정 평강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바로 부르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셔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이름의 의미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